순두부찌개, 명란젓을 듬뿍 넣고 끓인 다음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?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다가 입천장 다 까질 수 있답니다. 시작! 먼저 팬에 식용유, 고춧가루, 국간장, 맛술, 다진 마늘, 굴소스를 넣고 약불로 천천히 볶아줘. 형, 더 볶다간 양념이 탈 것 같은데요? 지금이야. 양념이 타기 직전에 물, 애호박, 양파, 대파, 청양고추, 명란젓을 넣고 끓여줄 거야. 형, 지금 일본에서는 순두부찌개가 유행이라는데 저랑 일본 가서 장사하실래요? 내가 이 편한 유튜브를 두고 뭐하러 일본을 가니? 아, 이제 간을 한번 봐줄 거야. 명란젓은 브랜드마다 염도가 다르기 때문에 싱거우면 멸치액젓으로 간을 맞춰줘야 한단다. 형, 그러면 반대로 짬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? 그땐 밥을 더 많이 먹으면 된단다. 아, 마지막으로 순두부와 계란 넣고 한번 더 끓여주면 명란순두부찌개 끝! 뚝딱!